어디쯤인지. 예, 1630 페이지 4번 딱 저기 노모어 슈어 아, 아, 그렇구나. 슈드 예예 네, 거기 오케이. No more should you fear. No more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should you fear.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지 않는다. 더 이상, that God will punish a nation for the sin of an individual.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믿었는가 보죠. 한 개인의 죄 때문에, 보는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한 개인의 죄 때문에 민족 전체를 벌줄 것이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Neither will the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punish one of his believing children. 믿는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벌 주지 않을 것이다. For the sin of a nation.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한 국가의 죄 때문에 믿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벌 주지 않을 것이다. All bit은 although예요. 맞아. 뭐 하더라도. 근데 이건 스피킹 할 때는 잘안 써요. 문장에서 써요. 멋있게 쓰느라고 글에 쓰고 말할 때는 잘안 써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잘못 알아들까 봐. 또 individual member of any family. 어떤 가족의 개인 구성원이 must often suffer the material consequences of family mistakes. 가족의 잘못의 consequence, 물질적인 결과를 가끔 당해야 되더라도, and group transgressions, 집단의 transgress. 그라다가 라틴어로 이 한 걸음이란 뜻이에요. 길이를 재느라고 옛날에 아마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발을 거리를 재느라고 한 걸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걸음 뭐 껑충 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딱 편안하게. 붙였을 때 그러면 걸음걸음을 붙여놨을 때 one feet 정도 되는 한 feet, one one foot. foot 정도 되죠. 그래서 trans는 건넌다는 소리예요. across, 건넌다. 그러니까 transgression은 위반한다는 거예요. 내가 금을 권하는데 왜한 걸음 위반했어. 넘어왔어. 여기까지 여기 금을 권하는데 뭐 그런 뜻이겠죠. 집단의 위반의 결과로서 consequences. 코는 together란 뜻이고 sequence는 세퀴가 순서 따르는 순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같은 순서다.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따르는다. 세크가 팔로우란 뜻이에요. 그 결과로서 물질적인 결과를 often suffer 피해를 피해를 봐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여기 했구나. Do you not realize, 깨닫지 못하느냐, that hope of a better nation.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들이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는데, 바울의 대속사상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거나 나라가 잘못하면은 돈을 못 벌어들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지잖아요. 물질적인 결과, 물질적인 불이익이 생기고, 또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번성한다. 이런 물질적인 영향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없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결과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Do you not realize, 깨닫지 못하느냐, that the hope of a better nation, 더 나은 나라 또는 민족의 희망 또는 더 나은 세상의 희망은 is bound up, 쌓여 있다. 어디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 쌓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In the progress and enlightenment of the individual. 개인의 진보와 progress, 아까도 그러다,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뜻이죠. 진행.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중국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면 사무실에서 들어오세요 할 때, 칭진, 그런다고. 앞으로 진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An enlightenment of the individual. 개인의 계몽, 빛을 받는 것이 계몽이죠. Then the master portrait. 그러고 나서 주는 portrait,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That the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after man discerns his spiritual freedom, 사람이 이 영적인 자유를 해야 discern 해야 된 뒤에 wills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신다 that his children on earth 땅에 있는 자녀들이 should begin 시작해야 된다고 의도하셨다 뜻하셨다 that eternal ascent of the paradise career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생애를 사는 영원한 어센트, 영원한 등반, 영원한 상승, 영원한 오르막길, which consists, 근데 그 파라다이스 생애는 consist in 무엇으로 구성된다? Creature's conscious response. 생물의 또는 인간의 의식적인 반응으로 구성된다. To the divine urge, 신의 재촉함. 신은 강제를 하지 않지만, urge, 재촉한다는 뜻이요. 재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신의 재촉에 인간이 의식해서 반응하는데 있다. consist in 반응하는데 있다. consist of 하면 구성된다. 이런 뜻이고. indwelling spirit. 안에 거하는 영이 신다운 재촉. 신으로서 재촉하는 데 대한 반응. To find creator. 그 안에 있는 내재하는 영이 창조주를 찾으려고, 찾으라는 신의 재촉. 이게 아주 톡 치는 거예요. 네. 강제하는 게 아니고, 살짝,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살짝.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고, and to seek to become like Him.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라는 이러한 신의
urge, 독촉, 독촉이 아니라 재촉. The apostles were greatly helped. 사도들은 크게 도움을 받았다. By this sermon, 이 설교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realized, 깨달았다. More fully, 더욱 충만하게 깨달았다.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늘나라의 복음보다는 하늘나라라는 복음,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복음이 a message, 말씀이다, 전하는 말씀이다. Directed to the individual. 하늘나라 복음은 개인에게 향한 것이지, not to the nation, 민족 전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Even though the people of Capernaum,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were familiar with Jesus' teaching, 예수의 가르침 매 익숙했지만, be familiar with 무엇에 익숙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Familiar with 무엇에 익숙하다. They were astonished. 그들은 놀랐다. Yeah, astonished at 무엇에 놀래다. 깜짝 무엇에 깜짝 놀래다. At his sermon. 설교에 놀랬다. On this Sabbath day, 이날 이 안식일 날에 놀랬다. He taught indeed, 정말로 그는 가르쳤다. As one having authority, 고난을 가진 분처럼 가르쳤다. 고난을 가진 분으로서 가르쳤다. And not as the scribes. 서기관으로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기관은 다른 사람이 권한을 줘서 대응하느라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권한의 근원이에요. 권한을 가진 분으로서 가르쳤다. Having authority. 스크라이브는 스크라이브는 스크리블 스크리블 끌적끌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스크라이브는 끌적끌적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타자 치는 사람이 아니고 독글씨도 그때는 아니고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손으로 끌적거려야 됐으니까. 손으로, 그래서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끌적끌적한 것, 그러니까 그게 손으로 쓴 원고. 매니스트리트. 우리는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타자를, 옛날에 작가를 타자가 없었으니까 원고지, 이렇게 네모난 칸에 있는 원고지를 썼어요. 그걸 원고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다가 끌적거린 거. Just as Jesus finished speaking. 막, just는 여기서 막이라는 소리예요. 막 예수가 말씀을 끝마쳤을 때, 끝마치자, finish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와요. 뭘 하기를 마쳤을 때, speak, 말씀을 마쳤을 때, a young man in the congregation, 회중, 그러겠죠. 모인 사람, 그리가레가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리가레 사귀다, 에그리게이트 함께 모으다, 이런 뜻이죠. 에그리게이트 더하다, 여러 가지를 한데 모으다, 더하다 이런 뜻이 돼요. congregation, 회중, 함께 모인 사람들. 회중에서 a young man, 젊은이가, who had been much agitated. 아지타레가 드라이브라는 소리예요. 선동하다. 아지타레, 선동하다. 한 방향으로 밀고 가라고.
밀고 가는 것, 선동하다. 자동차를 모는 것도 한 방향으로 모는 거죠. 예, 선동된 많이 선동된 사람이 젊은이가 was seized with violent epileptic attack. 에필렙시가 간질이에요. 발작 일으키는 간질. 어택은 공격이니까 간질 발작 아주 violent 아주 사납게 좀 조그만 발작이 아니고 큰 발작을 일으켰는가 봐요. 아주 극심한 간질의 발작에 붙잡혀 있었다. 발작이 일어났다. And loudly cried out. 큰 소리로 외쳤다. Cry out. 바깥으로 소리나게 외쳤다. At the end of the seizure. 발작이 끝났을 때, when recovering consciousness. 의식을 회복했을 때, he spoke. 말했다. In a dreamy state. 꿈결에 잠겨서 이렇게 말했다, saying, "What have we to do with you?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여. You ar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Have you come to destroy us?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Jesus bade the people be quiet.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명했다. BID가 명하다. 명령을 내렸다. 요거는 과거예요. Bade. 네. And taking the young man by the hand. 젊은 사람을 붙잡고서 그러니까 take the young man 그냥 하면 뭐 점령한다 이런 뜻도 될수 있고 그게 아니고 어디를 붙잡는다 사람을 붙잡을 때 어떤 부분을 붙잡는다 손으로 어디 갔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Come out of it. 거기서 나오거라. And he was immediately, 즉시, awakened. 꿈에서 깨어났다. 질문 있습니까? 누구한테 come out 귀신 보혈에 들어가 그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 깨어나라 꺼져라. 깨어나라 This young man, 이 젊은이는 was not possessed of an unclean spirit or demon. 더러운 귀신이나 악마에 들리지 않았다. possess는 소유한다는 뜻이죠. 예. 또 귀신에 들린다 할때 possess를 써요. He was a victim of ordinary epilepsy. 그냥 보통 평범한 간질 환자였다. But he had been taught, 그러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His affliction, 그의 고통은 was due to possession, 귀신에 들린 때문이라고, by an evil spirit, 악한 귀신에 들린 것 때문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He believed his teaching. He believed this teaching. 그는 이 가르침을 믿었고 and behaved accordingly. 자기가 믿는 데 따라서 행동을 했다. In all that he taught, 가르침 받은 모든 것으로 or said concerning 가르침 받거나
말한 것, 다른 사람이 말했겠죠? Concerning his ailment. Ailment은 병이라는 뜻의 질병. 질병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그 들은 대로 행동을 했다. The people all believed.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That such phenomena. 그러한 현상. 이 phenomena가 현상인 이게 아마 그리스말일 거예요. 그런 걸 처음 연구를 했는가 봐요. 의술은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발전시켰고. 현상이라고 했어. 네, 현상. 현상은 were directly caused. 직접 원인이 됐다. By the presence of unclean spirits. 더러운 귀신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직접 일어난다고 나는 현상이라고 믿었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다. That Jesus had cast a demon out of this man. 이 사람에게서 악마를 내쫓았다고 믿었다. But Jesus did not at that time. 그 시각에 cure his epilepsy. 간질을 랩시. 고치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예. 그런데 이제 come out of it 이렇게 했잖아요. 나와라. 예. 근데 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악마가 아닌데, 그냥 예. 에필립시잖아요. 그냥 간질인데, 왜 come out of it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는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꺼져라. 질병에서 빠져라. 병이 나서라 병이 나가서 나아라. 그런 뜻도 될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옛날에 중도자들이 모반한 중도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심심하고 할일 없고,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혔다. 유란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읽었어요 그런 부분. 지금은 다 고놈들을 다 잡아들여서 없는데, 그 당시엔 아직 그냥 놔먹였던 것 같아요. 내버려뒀네요. 아직 뭐 여러 가지 반란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리가스티아도 아직 남아있었고. 그냥 힘은 다 뺐어도 그거보다 더센 절차를 밟을 과정은 아직 절차를 밟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고 치고 장난질을 한단 장난질 말이에요. 그랬지. 그러니까 이부도 속닥속닥 해가지고 직접 하지 않고 딴 사람 시켜서 장난질을 치고 넘어갔군. 옆으로 쳐들어가네요, 옆구리를. 사이드킥. 오케이. 아. But Jesus did not at that time. 그때에 cure his epilepsy. 간질을 고치지 않았다. Not until later on that day. 그날 늦게 after sundown, 해가 진 뒤에 was this man really healed? 이 사람은 정말로 고침을 받았다. Long after the day of Pentecost. Pentecost는 오순절이에요. 펜테가 다섯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말로. 코스트가 그리스 단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열흘이란 뜻일 거예요. 순, 초순, 중순, 말순 이러면 첫 30, 한 달이 30일이고
그러니까 첫 열을 그걸 초순이라고 그러지. 초순? 말순은 마지막 10일, 중순은 중간에 10일, 팬티는 오순절, 5 곱하기 열흘. 50일? 예. 펜트. 근데 예수님이 오순절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니야,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네, 근데 유란시아 서해는 이건 내 개인 의견인데, 그게 같은 날짜처럼 보여요.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더 길게 썼다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가위로 잘라버리는 짝짝 거냐? 중간에 시간 이 차이가 나는 거를 그냥 뭉뚱그려버렸네. 묘사하는 구절을 그냥 싹싹 잘라버렸던 것 같아요. 그건 내 해석이라고. 아, 어디냐? 펜티코스트, 오순절날이 훨씬 지난 뒤에 The Apostle John, 사도 요한은 Who was the last right Jesus doing?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 67년인가 썼고, 마태는 그걸 한부 매니스크립 카피한 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마태가? 그리고 토를 달았어요. 그냥 대부분 경우에 그냥 그대로 줄줄이 베끼고 글자 그대로 베끼고 좀 부족한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몇 구절 더 붙이고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누가는 훨씬 나중에 인터뷰 여러 사람 인터뷰하면서 예전에 한번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오류가 많았겠죠. 그 다음에 요한은 거의 서기 100년경에 썼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사람이었는데, avoid all references, 언급을 피했다. To these so-called acts, casting out devils, 악마들을 내쫓았다. 다는 이러한 소위 이른바 이게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건대 악마를 내쫓았다는 이 행위에 대한 언급을 몽땅 피했다. And this he did. 그는 이렇게 했다. In view of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이냐? Such cases of demon possession, 이 악마에 들린 그러한 경우는 never occurred after Pentecost. 오순절날 이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전에 뭐 악마가 들릴 수 있고 그랬는데, 중도자들이 개판치고 그랬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없다. 잡아 가뒀어요, 그냥. 예, 다 잡혀갔으니까 요즘에도 악마에 들린다 그런 힘도 없고 다 잡혀가서 없는데 니들이 지어낸 거다 그런 뜻이에요. 무당들이 또는 점쟁이들이 어지간히 그건 맞춰가지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센스로. 자기 센스로 쇼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군요. 사실은 없는데. As a result of this commonplace는 평범한 보통의 incident, 사건, incident,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평범한 사건의 결과로서 the report, 그 보고서가
보고가 was rapidly spread. 급속히 퍼졌다. through 가버나움에 통해서 급속히 번졌다. That Jesus had cast the demon. 예수가 악마를 내쫓았다고. Out of a man, 사람에게서. And miraculously he healed him. In the synagogue, 회당에서 기적처럼 그를 고쳤다. At the conclusion of this afternoon sermon, 이 오후의 설교가 끝났을 때 회당에서 그를 기적같이 치유했다. The Sabbath was just a time.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때다. For the rapid and effective spreading of such a startling rumor. 그렇게 깜짝 놀랄 소문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 The report was also carried. 그 보고는 또한 멀리까지, 또한 어디까지 운반되었다, 전해졌다. All the smaller settlement around Capernaum. 가버나움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만 사람들. 가버나움은 마을이죠. 나오미 예. 그 마을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물을 너무 커지면 물이 있는 곳까지 물을 길러 왔다 갔다 거리가 너무 되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근처에 이건 거의 도시급이죠. 네, 가버나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또 사람들이 정착해서 멀리 가지 않고 마을 중심까지 가서 물 깃지 않고 근방에서 파운틴이 있으면 샘물이 있으면 거기서 세틀먼트가 생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세틀먼트가 스몰러 세틀먼트. 네. 달동네 비슷하게.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it. 사람들 중에 많은 다수가 그 이야기를 믿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The cooking and housework. 요리하고 음식 요리하고 집안일 청소하는 일은 at the large Zebedee home, 큰 제베데이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일은 where Jesus and the 12 made their headquarters. Headquarters는 본부라는 뜻이에요. 본부니까 그 개념은 단수인데 항상 복수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quarter라는 게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람들이 지역을 나눌 때뭐 4등분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어디는 샘물 있고 어디는 없고 뭐 이래서 구역을 길을 만들어서 4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4등분이 안 되고 등분이 안 되고 어떤 한 놈이 좀더 크게 자르게 된다 보니까 그 중에서 큰 놈, 큰 부분, 큰 4분의 1이란 데서 본부라는 말로 우리는 그걸 번역을 했지. 그런 것 같다는 얘기지. 본부로 삼았는데, was for the most part, 대체로,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은 done by Simon Peter's wife,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님이 이런 일을 했다. Peter's home, 베드로
이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거 그리스 말로 발음하자면 피터 이래야 되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P. 액센트가 이게 P로가 아니고 T를 만약에 쓴다면 T를 그러면은 액센트가 앞에 T에 있다고. 그거는 T 발음을 T는 T 발음을 하고 액센트가 없을 때는 피터 우리는 한글로 쓰니까 할수 없이 피터라고 적어야 되는데 발음은 피터가 아니고 피러가 돼요. 피. 비를 할때 하우스 아. D인지 R인지 하여튼 발음이 소프트하게 되네요. 예. 네, 그래서 피러. 지금 비를 좋아해 아, 얘기하는 피러즈 와이프. 그리고 무엇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할때 엔타이라고 그런다고 거예요. 그거는 약화되지가 않아서 엔타이라고 써요. 피터스 와이프, 베드로의 아내와 어머니가 했다. 피터스 홈, 베드로의 집은 was near that of Zebedee. 세베대의 집 가까이 있었다. And Jesus and his friends,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stop there, 거기에 머물렀다. On the way, 어디로 가는 길에, from the synagogue, 회당에서부터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멈췄다. Because, 왜냐하면, Peter's wife,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은 had for several days been sick. 며칠 대여섯 정도 되는 거예요. 대여섯 동안, 며칠 동안, been sick, 아팠다. 무슨 병을 앓고 있었나? Chills and fever, 오한이 생기고 열이 생겨 아팠다. Now is chance. 자, 나오는 이제가 아니고 자. It chance. 다음과 같은 일이 어쩌다가 생겼다. Chance라는 건 기회인데 그 한자말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기회는 절호의 찬스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딨냐 자, now 어쩌다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At about the time 어느쯤에서 Jesus stood over this sick woman 이 아픈 여인의 옆에는 누워 있었겠죠. 그 위에 서 있었는데, holding her hand.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서, smoothing her brow. 머리털이 헝클어졌으니까 다듬어 주셨나 봐요. 이마에 머리를, 손으로 빗어서 이렇게 했는가 보죠. 머리를 쓰다듬고서, And speaking words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말했다. The fever left her. 열이 바로 내렸다. 아, 그래요? 아, 말라리아가 걸렸다 그런 것 같아요. Jesus had not yet the time. Had not yet had time. To explain to his apostles, 사도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아직 없었다. There's no miracle. 아무런 기적도 had been wrought. Wrought는 work의 과거 형태. Work는 과거 분사가 ed를 붙여도 되고
이게 아마 영국식인가? 그때 영국식으로 썼다 그러지 네, 않았어요? 시기상으로 생각해. 그래요. 여기도 그 중에 네, 하나 남은 미국 거죠? 사람은 이런 표현 잘안 써요. 지난주에 그 얘기 아, 했었어요. Rod at the synagogue. 회당에서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미처 말할 겨를이 없는데 벌써 터진 거예요. 소문이 막 소문이 퍼져나간 막 거야. 퍼져. 와! 그러고 그냥 아, 기적이라고? 후다닥 사람들이 튀어가서 막 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나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이 떨어져 버려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릴 시간도 없었던 거라. And with the incident,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so fresh and vivid in their minds. 이게 머릿속에서예요. 마인드가 이거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마음, 우리는 천자문 가르칠 때 마음심, 심이 하트를 얘기할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마인드는 이 두뇌작용을 얘기해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그 마인드, 그 우리 사전에 마음이라는 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여한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은 똑바로 번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냐면 그 의미, 한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 밥상처럼 서양 식사는 코스로 한 줄로 나온다고. 먼저 수프를 드시고, 그 다음에 파스타 먹기 전에 뭐, 맛있는 것쪽 이렇게 집어서 먹는 거 구워내고 뭐 버섯 튀기고 샐러드 뭐 비슷한 이런 거? 식으로 그 다음에 메인 밀 파스타가 나오고 또 후식 뭐 과일 나오고 그 다음에 물 나오고 중국도 비슷하죠. 중국 식당에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먹으면 식사가 언제 끝났나 또 나오나라고 궁금하면은 면이 나오든지 밥이 나오면 그게 식사가 끝났다는 얘기라고. 더, 아, 그 마지막에 다음, 나오는가 보죠? 그게 끝이라는 신호야. 식사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떠날 준비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면이나 밥이 나오면? 면이나 밥,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두개다 나오면은,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이거 먹고, 국수 먹고 싶은 사람 국수 먹고, 쌀 먹고 싶은 사람 쌀 먹고, 이러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 수박 뭐 이런 식으로 과일이 나고 와.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근데 한국은 몽땅 한꺼번에 다 나오죠. 나오지. 아, 그런 식이야. 내가 이게 뭘 한국 밥상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여기 their mind 얘기하다가 사전이란 거는 한국 밥상 같아. 여러 가지 사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이 읽고 있는 문장에서 생각되는 의미는 여기서 골라 잡수세요지. 아, 그걸 얘기하시는 거냐? 서양 음식처럼 제일 처음에 무슨 버섯 튀긴 게 나온다. 예를 들면, 또는 무슨 치즈, 샐러드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게 나오면 그거다. 그게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것도 잡수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짜는 메인 밀은 수박 슬라이스가 나오면은 그거는 그게 뜻한 거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잡수세요. 그거 아니면 모르겠소라는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사전이란 게 그렇다는 거죠. 사전의 역할이 그거라고.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또 안고 이런 식으로 골라 잡수세요지.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명사. 우리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가장 뜻이 맞는 거고, 많이 쓰이는 뜻이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쓰이는 걸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okay. Recalling the water and wine at Cana. 가나에서 물과 포도주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가나에서 물과 포도주 사건을 recall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they seize upon 붙잡았다. 꽉 붙잡았다. This coincidence. 이 우연한 일을 아까 incidence는 사건이라는 어쩌다가 생기는 사건. 코는 한꺼번에 나요. 이게 두 가지 같이 일어난 일을 as another miracle. 이 우연이 일어난 이 사건을 as another miracle. 또 하나의 기적으로서 붙잡았다. And some of them, 그들 중에 더러는 rushed out, 후닥닥 튀어나갔다, spread the news, 소식을 전하려고 abroad, abroad는 해외가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사전에 잘못됐어. abroad는 바깥이라는 소리라고. 아, 그래요? 한 곳에 뭉쳐있는 게 아니고 broad, 널리 퍼져서 바깥에 throughout the city, 그 도시 전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소식을 spread 전했다. 전하려고 후닥닥 튀어나갔다. 아, 사람들이 참 착하네요. 혼자 홀드하고 있지 않고 막 전하려고 튀어나간 거 보니까. 신약에는 이 장모님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기록한 사람들 다 남자고 여자를 여자들은 명기역이니까. 축에 못 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긴 나와 있지.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신약에 어팟을 누구누구로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에 아, 아마타. 주니아라는 어팟이 있었어요. 처음 기록은 주니아라고 이름이 적어놨는데 사람 이름에 아 하고 끝나면 그건 여자 이름이에요. 아. 주니아 하면 여자 이름이라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도는 사도 이름이라고 적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여자 이름이 여자 이름. 분명하거든. 그거는 안 되지 하고 주니아를 주노로 고쳐놨어요. 성경에 신약 신약 성경에 성경에 카톨릭 교회에서 그거를 고쳐놨다고. 그러다가 몇백 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사실대로 적어야지. 왜네 마음대로 고쳐? 라고 해서 다시 지금 현재는 지우니아라고 고쳐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몇백 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한 2, 300년은 그렇게 됐겠지. 카톨릭 교회가 풍성한 거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라고. 우리가 왕초다. 니네들은 우리 발 밑에 있다. 이렇게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당시에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 인포메이션 어디서 구했어요? Who wrote the Bible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 Who Wrote the Bible은 거기에 나오는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교수가 쓴 책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블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은퇴하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 그 사람이 아주
혁신적인 해석을 내려서 프랭크 무어. MORE 아 이번엔 구약을 썼고. 예 네. 장모 베드로의 장모 아마사는 was suffering from malaria fever. suffer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suffer from이에요. suffer from 말라리아 질병을 앓고 있었다. She was not miraculously healed. 기적으로 기적처럼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 At this time 이 시간에 이때에 Not until several hours later 몇 시간 이전까지 몇 시간 이후까지는 sundown After sundown, 해가 지고 나서 몇 시간 지난 뒤가 되기까지는 was her cure effected. 그의 고침이 일어나지 않았다. In connection with 다음과 같은 사건과 연관되어서 with the extraordinary event,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서 근데 그 사건은 일어났다. Which occurred in the front yard of Zebedee home. 세베대의 집 앞뜰에서 일어났다. 질문 있습니까? And these cases are typical. 이러한 사건들은 typical 전형이었다. 경전처럼 특별하게 모범이 되는 케이스 경우였다. typical of the manner, 그 방법의 전형이었다. in which a wonder-seeking generation, 이적을 구하는 세대와 miracle-minded, 항상 기적을 생각하는, 기적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기적을 생각하는 민족들이 어김없이, 빼먹지 않고, 어김없이, 시즈업 upon 붙잡았다. All such 그걸 놓칠 수가 없었다. 그런 제 뜻이에요. 말이에요. All 뭐물 불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건수만 생기면 막 불리려고. All such coincidence 모든 그러한 우연한 사건을 as a pretext 구실로서 for proclaiming 선포하는 구실로서 붙잡았다. That another miracle had been wrought by Jesus. 예수에 의해서 뭐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선포하는 구실로서 텍스트는 글자들 모은 것을 텍스트라고 그러고 프리는 그 앞에 놓은 거니까 뭐를 하기 전에 앞에다 내놓는 거 이게 그게 구실이야. 물을 꽝 때리기 전에 프리텍스트. 구실로서 그러한 우연한 사건들을 붙잡았다. 질문 있습니까? 근데 교수님, 저기 그 당시에 네. 만약에 교수님이나 제가 있었어도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수 밖에 없죠. 그런 왜냐면 고기 잡는 것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거 네, 살기가 너무 기적이죠. 괴롭다고. 우리 또 눈에는 간질병도 그렇고 예. 또 여기 그이 말라리아 같은 게 쉽게 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네, 그래요. 이만 이게 오히려 이해가 가요. 지금 예, 그저 같아도 이걸 다 기적이라고 하지. 그걸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참 당연히 이렇게 신기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구나. 과학적인 의미에서 기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 나 같아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어가는 게 못 빠지게 머리 소리 손발이 닳도록 몇 시간 밤새 그것도 밤새 일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피레미만 나오고 화가 날 죽겠는데 기분 나빠졌잖아. 예수님이 여기 한번 그물 내려보았는데
올라오는 게배 하나가 아니고 배세 개. 세 척이나 세척, 가득 세척. 배가 빠질 잘못하면 가라앉을 정도. 서지마 흔들린다 잘못하면 다 놓치고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교수님 저기 전번에 한번 그 기억은 다안 나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기억 나온 그런 걸 보고 놀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거기에 그 있던 그 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예. 된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니,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면 자기가 한 일에 어? 하고 놀래면 그거는 기적이고, 예. 물고기 잡은 거는 놀란 게 아니고 뻔히 알면서 예. 잡아당겼으니까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아, 그게 일어난 게 잔치. 누구의 잔치예요? 가나의 잔치. 가나의 잔치에서도 가장 놀란 분이 예수님이었다 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되네. 이 처음으로 옆에 그 깨달은 거예요. 뭐 물력 동력자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그래요. 초월자들의 작동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좀 오히려 이그 저는 제자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더그 편에 들고 싶은 기도해 놓고 이루어지니까 이게 되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다. 놀 놀란 거라. 기도가 상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한테 애고를 하긴 했는데 예. 급해서 예. 진짜 되니까 놀라신 거라. 그렇죠. 재밌다.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해놓고도 이게 좀 정말. 내가 이거를 예. 이렇게 많은 거를 했구나. 기도했구나 기도했구나. 놀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순수한 한 사람의 아들이면서 창조주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오케이. 질문 더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면 예, 계속합니다. The healing at sundown, 해질 무렵에 일어난 치유. By the time, 어떤 때가 되기까지는 되어서는 할 때, by the time, 이렇게 써요. By the time. 예. Jesus and his apostles. 예수와 사도들은 had made ready, 준비했다. To partake of their evening meal. 저녁 식사를 먹을. 파테이크라는 게 먹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뭐 집어서 야금야금 먹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가 봐요. Partake가 Partake를 잘라서 자르면 얘기해봐. 내가 이거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짐작컨대 일부분을 잘라서, Part 먹었다. 먹으니까, 식사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처럼 한꺼번에 놓고 막 먹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뭐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빵을 됐겠군. 이렇게 뜯는다고.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떡을 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떡을 어떻게 떼? 떡을 떼는 게 아니고 잘라진 떡을 먹는 거지. 그건 번역이 잘못됐어. 조각을 집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각 거고. 사람이 이렇게 널리 퍼진 떡 판,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띄는 게 아니고, 찹쌀 떡은 이게 띄어지지가 않는다고. 잘라 놓은 것을 잘라놓은 여기다가 걸 이렇게 집는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는데. 떡을 집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떡을 뗀다고 잘못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떡이라고 그러니까 빵을 떼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빵을 뗀다고 하는 게더 가까운, 가깝지. 예. 빵은 아니었지만.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빵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빵이란 낱말은 아직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빵이라는 낱말이 없었어요. 빵이라는 낱말은 더치들이 빵이라고 불렀는데 그 일본의 한 5, 6세기 무역을 하느라고 일본까지 와서 일본 섬에서 빵을 먹으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한번 먹어봐라 뭐 이걸 자꾸 빵이라고 그러니까 빵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다치들한테서 배우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어. 빵이 됐군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빵 얘기하니까, 아, 이게 빵. 예, 그렇게 해서 배운 거지, 빵이라는 낱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 히브리어나 아랍어로 뭐 무슨 낱말이 있기는 있겠지. 근데 그게 빵이라는 그 일이 아니고 밀가루 이런 낱말은 팬 케이크 같은 그런 것도 같아요. 그 사람 아마 그게 뜯어 빵 먹었어요. 빵이란 낱말은 로마 사람들이 빵을 빠니라고 그런다고. 빠니, 아니. PANI. 그래서 미국에도 그 한국에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파네라라는 빵집이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도 있고 네. 유럽에도 아마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 장소 뭐 이런 뜻이겠죠. 아. 예. 아, 다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예. 얘기해 줘서.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준비했다. Near the end of this eventful supper stay. 이 사건이 많은, 글자 그대로는 사건이 많은, 그런데 우리말로는 중차대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가까운 것 같아요. 중대한 supper stay 안식일 끝에 그쯤 해서, 니어니까 니어 가까워서, 어디 지금 여기 첫째. 첫 번째 라인이에요. 두 번째 라인. 그쯤 해서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준비했다. Near the end of the end. 오케이. All Capernaum 전체와 and its environs, 그 주위 교회를 얘기해. environ 하면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주위 교회는 were agog. 아, 이거는 프랑스, 옛날 프랑스만에서 왔다 그러는데 여기 라틴어나 그리스 루트가 없고, 뭐 시끌벅적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시끌벅적했다. 아마 사람들이 왁자지껄, 뭐 와글와글 그 소리를 흉내낸 것 같아요. 어거. 예, 소리 신용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 같다는 거지. 나 예. 사전을 뒤져보질 않아서 어원을 잘 모르. 어원이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올드 프렌치라고 그러는데. 어고. 고국자 대만곡 뭐 막. 신하고. 시니어곡 미팅 신 순하곡도 거기 관계된 말인데, 순 같이 모이는 것, 같이 시끌벅적 떠드는 곳, 뭐 그런. 그래서 회당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Over these reputed miracles of healing, 고치는 기적. 고치는 기적이 아니고, 이글쓴 분은 이걸 기적이라고 믿는 게 아닌데, reputed,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거지. 소문에 리피티드. 따르면 기적 같은, 고친 기적이다는 거지. 기적이라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야. 아, 지금 있으신 분은 누구냐 하면 중도자. 중도자지. 그래서 요거는 영어 표현에 장점인 경우가 많이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드문 경우예요. 요새 같으면 reputedly 그렇게 쓰죠. 보고 됐다 또는 소문에 따르면 그런 뜻이에요. 고치는 기적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온 가브나움과 그 교회가 시끌벅적했다. All who were sick or afflicted. 병든 사람이나 앓고 있는 사람들은
began preparation, 준비를 시작했다. To go to Jesus, 예수에게 가려고. Or to have themselves carried there by their friends. 자기가 뭐 쩔룩거리고 가기 힘들면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한 서너 명 부탁해서 이거 가마타는 거나 비슷하죠? 예. 예, 들 것. 야전 침대 같은 데 이렇게 아픈 들어가서 사람을 옮기는 거. 사람을 옮기는 게. 요즘은 그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최소한도 두 명은 있어야 돼요. 예. 남자. 친구들이 그들을 운반하도록 시켰다. Just as soon as the sun went down. 그거 다 일거리니까 낮에는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었으니까 낮에는 요걸 먹는다고 이게 그러지. 평일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날. 아, Sabbath day. 그래서 해가 꼴깍하고 넘자마자 우당통 그 아, 그거 사람들이 옮기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옮기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몇백 명이 네. 우당통탕하고서 이제 한 떠나겠어. 사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지금 나막 해가 부딪히고 지자마자 예수님한테 끌고 예, 가려고, 뭐 길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몇백 명이 지금 골목길은 아직 오늘날의 골목길 정도 넓었을 텐데. 상상이 됩니다. 예. 그 봄베이라는 로마 시대에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예요. 원래가 폼페이가 폼페이가 예. 그 로마 사람들 부자 로마 사람들이 주말에 또는 무슨 놀러 가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로마의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놀러 갈 때는 자기 시골 이런 데 별장 같은 거를 별장 같은 데를 지었어요. 그 별장 도시예요. 이게 폼페이가 폼페이인데, 근데 거기 도시가 그 화산 폭발에서 이렇게 자리를 덮어놨으니까 거기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변소 이저 토일렛까지 그냥 남아 그 있어요. 자리가 그 도시가. 예 자리에 근데 털 거기에 보면은 그 시가 그 길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가봤으니까 예. 알지. 한, 3m가 안 되지. 2.5m나 2m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도시. 거리 사이, 거리의 폭이. 아. 그러니까 여기는 폼페이 같이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니까 좁단 말이죠. 길이 좁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뭐 600명 정도가 그냥 가려니까 우당탕탕 부딪히고 쏘리 어쩌고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난 거야.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좁은 길을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예. 상식을 가지고 만들면 세종광로가 아니고 배로 세종대로가 아니고 좀 작은 도로인가 봐. 작은 시골길 예, 이런 것들. 'Just as soon as the sun went down', 해가 꼴깍 넘어가자마자, according to Jewish teaching,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it was not permissible. 다음과 같은 것은 허락될 수가 없다. Even to go in quest of health,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조차도 안 된다. During the sacred hours of the Sabbath,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중에 안식일 시간 중에 병 고친다고 어림도 없어 안돼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해가 안식일이 지자마자 우당탕탕 쉬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in quest of him. Therefore 따라서 as soon as the sun sank 그러게 태양이 가라앉자마자 beneath the horizon 수평선 밑으로 꼴깍 가자마자
scores of afflicted men. scores라는 게 스코어가 숨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숫자에 어두워서 스코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스물. 불어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20까지밖에 못 센다고. 영. 스물밖에 못 쓰지. 그러니까 20이 큰 숫자죠. 예, 그래서 불어가. 옛날에는 스물을 가지고 십진법이 널리 퍼지질 않아서 스물을 크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20살이 되면 어른 20을 취급하고, 받고. 예. 그리고 게티즈버그 연설에도 scores of 4 years and score 뭐 4 and 4 scores 80몇년 동안 뭐 조금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좋지 않아서 특히 프랑스 사람 줄리어 시저가 제일 먼저 유럽 정복한 게 프랑스죠. 예, 골 지방에 가니까 이 덧셈 사람들이 셈이 어두운 거라. 그래서 프랑스 말로 예를 들어서 85 하면은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불어는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걸 스트럭처를 보니까 85년 하면은 다섯 해하고 five and four scores 20 곱하기 넷. 얘기 복잡하네.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하니까 숫자 감각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 수학을 못하는 잘것 못해. 같아. 서양 사람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숫자 나열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10자리 먼저 얘기하고 100자리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10자리 그다음에 1자리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게 안돼 있어서 끝에 5 하고 그 다음에 4개 20을 얘기했고. 예, 오케이. Scores of afflicted men. 그래서 20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scores 우리말로 하려면 몇십 명이라고 그래야지 몇 20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And children, men, women and children,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이런 말이에요. Began to make their way, 가기 시작했다. Toward Zebedee home in Bethsaida. 베세다에 있는 제베데 홈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One man started out. 어떤 사람은 출발했다. With his paralyzed daughter. 몸이 패러라이즈도 불구인 딸과 함께 just as soon as the sun sank. 땅이 움푹 들어간 곳인가 보죠. 자기 네이버스 하우스 옆집 사람 뒤로 해가 가라앉자마자 중풍에 걸린 딸을 가지고 출발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옆집에 지붕에 그냥 해가 떨어지자마자 해가 지지 않았느냐? 뭐 내가 아야 보니까 해가 졌더라. 뭐 자기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아도 재밌네요. 이 광경이 그거 뭐 눈에 선합니다. 경찰이 있어? 누가 있어? The 그렇죠. whole day's event 이날 전체의 사건에 일어난 사건은 has set the stage 무대를 만들었다. 마련했다. For this extraordinary sundown scene, 해질 무렵에 이 특별한 장면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했다. Even the text Jesus had used, 예수님이 사용한 글귀마저도 For this afternoon sermon, 이날 오후에 하신 설교 말씀에 사용된 구절조차도 intimated, 암시했다.
인티미트란 말은 가까운, 절친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인티 발음이 달라요. 스펠링은 똑같아도 인티미트하면 형용사고 아주 가까운, 밀접한 이런 뜻이고 인티메이트 하면 동사예요. 인티메이트는 속닥속닥 알려주다, 그 사람한테만 이런 뜻이에요. 인티메이트 하면 그쪽 말로 동사가 되는 거냐? 동 스펠링은 똑같은데 The sickness should be banished. 질병이란 거는 추방되어야 한다. He has spoken.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With such unprecedented power. Precede. 앞에 간다. 최대내가 간다예요. 고라는 뜻이에요. Precede. 앞서 간다. 근데 앞에다가 on을 썼으니까 전에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power and authority.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하신 말씀. power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다. His message was so compelling. 그의 전하신 말씀은 was so compelling. compel은 사전 번역이 참, 좋지가 않아요. 강제한 단어로 돼 있거든. 네, 그런데도 펠레레가 못을 박다는 뜻인 것 같아요. 펠레레. 꽉. 콤. 함께 못을 박다. 강제한다. 꼼짝 강제한다가 아니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컴펠이. Was so compelling.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While he made no appeal to human authority. 어떤 인간적인 권한을 어필에 호소하지 않았지만 he did speak directly. 그는 직접 대놓고 말했다. To the consciences and souls of men. 사람의 양심과 혼에 또는 영혼한테 대놓고 직접 말했다. Though he did not resort to logic. 아무런 논리나 논리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did not resort. resort는 동사로 쓰일 때 의존하다, 뭐 기대다. 혼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세요. 네. 남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인용한다든지. logic, 논리, legal quibbles, 율법 적으로 뭐 그게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자세히 보면은 그렇다.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구절구절 따지면 왜 이렇다 그런 거를 사소한 걸 가지고 사소한 논쟁을 퀴블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율법을 따지는 것이거나 Clever sayings, 영리한 말씀이 아니다. 현명한 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리한 말씀. 현명이 아니고 아니고. clever. clever는 영리한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에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지. 그게 클레버 세잉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무슨 속담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근처에 가서 하지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런 거. 먹는 흉내도 내지 마라. 거지 앞에서는 뭐를 먹는 흉내도 내지 말아라. 땅에 있는 거 죽는 흉내를 내지 말라. 그런 예를 걸 들어서, 그런 훔치는 것 같아. 영리한 깜짝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영리한 말씀이에요. 약은 말씀, 약아 빠진 말씀. He didn't make a powerful. 그는 강력하고 직접 대놓고 하는 얘기고, clear, 뚜렷하고, personal appeal, 개인적으로 to the hearts of his hearers, 청중의 마음속에 와닿는 개인적인 호소를 개인적으로 호소했다. 직접 호소했다는 얘기 한 직접 거죠. 호소했다. 영리한 영리한 말씀이라는 게 말씀을 지용하지는 않았다. 남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영리한 말씀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논리를 따지거나 영리한 말씀 또는 글자 그대로 따지면은 뭐 옳기는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질문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바로 직접 쏘았다. 호소했다. 조금 쏘았다. 사람들이 청중의 마음 속에 heart 이게 마음이에요. heart가 마음이에요. 아주. 마음에 직접 호소. personal은 여기 직접 1대1로 호소했다. personal appeal.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앞에서 That Sabbath, 그 안식일 날은 was a great day, 큰 날이었다, 중대한 날이었다, in the earth life of Jesus. 예수가 땅에서 사신 일생에서, yes, 그렇구나, 그렇다. In the life of a universe, 한 우주의 일생에서, to all local universe intents and purposes, 지역적인 우주의 의미로 보건대, intents and purposes. 이거는 관용구의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보건대, The Little Jewish City of Capernaum. 유대인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도시, 그게 아니라, 아. 이걸 의로 번역하면 안 돼요. 가버나움이라는 유대인 도시, 유대인의 도시 가버나움은 was the real capital of Nevada, 네바던의 정말 수도였다. The handful of Jews in the Capernaum synagogue,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유대인들은 were not the only beings, 유일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To hear the momentous closing statement of Jesus' sermon, 예수의 설교의 closing statement, 마지막 예수의 설교를 맺는 마지막 말씀, 중차대한 말씀을 들은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다. 온 우주에서 네바던 우주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예고 지적 존재들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무슨 말씀 하시려나? 소름이 돋는다.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게 마지막 말씀은 Here is the shadow of hate is the shadow of fear. 미워하는 것은 두려움의 그림자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어저께 들은 얘기에서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한 거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해도 자기네들 상권을 미워한 다 것은 집어먹을까? 예. 'Revenge, the mask of cowardice.' 복수는 비겁함을 가리는 마스크다. 'Neither could his hearers.' 그의 말씀은 들은 청중도 'forget his blessed words.' 그의 복된 말씀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 'Declaring, man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Not a child of the devil. 악마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해요. 예. 질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거나 욕을 하고 댕기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좋은 것이 질투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군요. 한 줄로 다시 줄여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댕기는 것은 이유 없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의 흠집을 잡고 댕기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두려워서. 능력이나 어떤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흠을 잡고 댕기는 경우가 되겠군요. 때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정당한 이유와 없이 미워한다 그러면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다른 능력을 나타내는 게더 잘난 것을 두려워해서 흠을 잡는 두려워하든지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손해가 나든지 그런 경우가 자기 되는군요. 손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예. 그게 옳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가 그렇죠. 될 수는 예. 있습니다. 시간이 된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새 그러면 질문 3, 있습니까? 3위, 다음 주. 그러면은 그림만 한번 보여드리기. 이게 썬다운 미러클. 잘 그렸다. 이 주제로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이거 겨우 하나 구한 건데. 크게 좀 펼쳐봐서 주세요.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근데, 전체가 좀 어둑하게 그려져 있네요. 해가 여기서 지금 비치고. 해가 지금 막질 무렵이죠. 네. 들 것이죠, 이런 들 것. 우리도 지금 여기 들 것이 있네. 메딕슨가 뭔가 병원에서도 쓰는 게 이런 거잖아, 들 것. 근데 이 화가가 군중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해놨어요. 네. 몇 병, 이게 몇십 명이 아니고, 바글바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은 이제 여기 우리가 상상을 해야죠, 왼쪽은. 신약에 이 내용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래요. 여기 사람을 좀더 많이 군중을 그렸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디죠? 이 동네가 아까 이게 필라델피아 뮤지엄이에요. 말고 이 그림의 이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가버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건강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